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증권사 20곳이 전망한 새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평균 2%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3%보다는 0.7%포인트 높지만 2% 안팎인 잠재 성장률을 넘기엔 역부족입니다. 반도체 등 IT 산업 경기의 회복세는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며 내수 소비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2023년 3.6%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은 새해에는 2.6%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 2%에 못 미칩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와 GDP 대비 126%로 불어난 기업들의 부채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화 위기는 2024년 우리 경제의 최대의 변수입니다. 건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채권 회수로 이어지면 건설사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됩니다. 정부의 2기 경제팀 역시 최우선 과제를 부동산 PF 연착륙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PF에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하락은 미국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묶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25년 초반 또는 상반기 중에 그 무렵에 지금 저희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주 수출 회복과 PF 연착륙과 관련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제철을 맞은 귤과 겨울 딸기. 가격을 보면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애기도 딸기랑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딸기와 귤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넘게 올랐고 사과는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5개월째 3%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비는 서비스 2.8%, 공업제품 2.1%, 농축수산물 7.7%, 전기가스 수도가 9.7% 모두 상승하여 이로써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6% 올라 지난 2003년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전망치 3.3%를 훌쩍 넘겼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20% 넘게 오르고 하반기 폭염, 가을 이상저온 등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 물가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원 물가지수, 즉 물가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아진 고물가 압력이 임금 또는 판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시차를 두고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행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4, 4분기 이후에야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새해에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건설사들이 떠안을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우발 채무는 약 22조 8천억 원.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개발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보증을 선 건설사에게 빚이 넘어오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건설사들이 과중한 우발 채무를 안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발 채무로 인해서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들이 연쇄 도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금융권에 쌓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34조 원을 넘기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2.42%로 지난해에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비용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브릿지론 비중이 큰 이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세가 가파릅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당장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손실을 일거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좀 막을 수 있다면은.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